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 오늘 우리 다태 키우고 있는 다육이 또 올려보겠습니다. 계속 올릴 거니까 물량이 다 소진돼도 네네 소진될 때까지 계속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지나간 영상도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직 물이 어제 지금 물을 줘가지고 조금 물들이 빠졌는데 이제 겨울이라 물들이 이쁘게 들 차례입니다. 밭에 있는 것보다 화분에다가 네 앉히시면 훨 더 네 잘 클 겁니다. 이쁘게 물도 들고요. 자, 얘는 아톰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톰, 저 찢어서 심을까 생각하다가 군생으로 판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얘는 모주가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네 이렇게 이상하게 변이가 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자구를 이렇게 많이 놨습니다. 자, 아톰 하나에 작년에 10만원짜리였는데요. 오늘은 좀 군생이기 때문에 20cm 가까이 됩니다. 20cm 조금 되고요. 자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얘는 10개. 여기까지 10개인데요. 네, 얘는 지금 없죠. 생장점이 이렇게 아톰 딱 20cm, 21cm 정도 됩니다. 얘는 30만 원에 판매합니다. 원래 한 개에 10만 원짜리였습니다. 얼굴 한 개에 10만 원짜리. 자구는 10개 정도 됩니다. 둘레 6개 바닥에 깔려 있고 3개가 여기 달려 있고 이게 한 개. 네. 군생으로 또 심으시면 또 자구가 또 나올 겁니다. 아톰입니다. 아톰 30만 원. 자. 얘는 둘리라고 부릅니다. 둘리는 좀 가격대가 있지. 작년에 조금 했는데 12만원짜리였는데요. 네. 자구도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둘리. 얘는 10만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특별한 아이예요. 물이 지금 빠졌는데 요렇게 네. 요렇게 물이 진하게 든 아이입니다. 엄청. 둘리는 가격 좀 몇 개 없을 거예요. 네. 저희 하나 두 개 있는데 네. 10만원씩에 판매합니다. 얘는 자구가 3개 달렸어요. 3개. 네, 세 개 하고 좀 작죠? 얘는 모주가 큰 대신 하나 달렸고요. 얘는, 네. 자,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온종 패션입니다. 온종 패션. 온종 패션 크기가 두 개가 큰 게 있는데요. 18cm. 19cm 그렇게 됩니다. 원종 패션은 10만원씩에 판매합니다. 두 개 원종 패션 10만원씩. 그 다음에 얘는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예요. 생얼도 달렸고 스프레드 마리아? 아 죄송합니다. 스페인 마리아 철화. 이거는 한몸 군생인데 23cm. 얘는 6만원에 판매합니다. 옛날 같으면 몇백만원 했을 크기인데 6만원. 스페인 마리아 철화입니다. 6만원입니다. 자, 스페인 마리아 철화는 이렇게 온통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달렸는데요. 얘는 요거는 몇 cm냐면 한 15cm? 얘는 3만원에 드립니다. 3만원. 네. 스페인 마리아철화. 자, 저희 집 셀부르입니다. 셀부르. 얘는 제가 10년 넘게 키운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이것까지 일곱 개. 셀부르. 한몸 군생입니다. 27cm. 왕대품이에요. 네. 셀부르. 왕대품. 얘는 25만원에 판매합니다. 25만원이면 엄청 싼 거죠. 네. 셀부르입니다. 25만원. 자, 옆에 하나, 둘, 셋. 얘는 3두짜리인데요. 얘는 10만원에 드려요. 셀부르.
원래 제가 셀프로는 이거 하나에 저희 10만 원에 사서 키웠던 겁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샀던 거라, 네, 아주 요즘 나오는 셀브르가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셀브르예요. 네. 자, 얘는 화사인데요. 엄청 이쁘죠? 네. 7만원입니다. 화사는, 얘는 밭에다 심었는데 많이 안 커서 이쁘게 그대로 있네요. 화사 7만원. 자, 체르니입니다. 체르니 왕대품이에요. 체르니는, 22cm. 완전 큰 대품이죠? 체르니, 네, 왕대품. 얘는 18만원에 판매합니다. 18만원. 18만원. 네. 여 옆에도 20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네. 얘는 18만원. 얘는 17만원에 드릴게요. 조금 더 작네. 자, 제이드스타입니다. 제드스타는 13cm, 4만원에 드립니다. 자, 소간지입니다. 소간지. 얘는 10.5cm, 네, 소간지. 얘도 4만원. 소간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3개가 있습니다. 얘는 물이 좀 많이 들었네요. 소간지 4만원씩에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샴페인 같기도 하고 뭐지요? 잘 모르겠어요. 자, 통과하겠습니다. 자, 누비간의 탐몽군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두인데요. 누비간의 이거는 18cm 탐몽군생입니다. 누비간의. 얘는 10만원에 판매합니다. 10만원. 네. 그 다음에 얘는 간츠입니다. 간츠. 간츠가 13cm. 얘는 작년에 10만원짜리였는데, 네. 올해, 이거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는데. 간츠 여기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 10만원짜리였는데, 올해는 다운돼서 9만원에 판매할게요. 간츠. 지금 자구도 하나씩 달았어요. 9만원. 두 개 있어요. 자, 얘는 뭘까요? 마왕입니다. 마왕. 한몸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한몸 자연 군생. 마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두 군생입니다. 마왕. 네, 7두 군생인데, 메시지냐면 30cm가 넘어갑니다. 마왕입니다. 얘는 30만원에 판매합니다. 30만원. 7두 군생인데 완전 큰 대품이에요. 마왕. 네. 30만원이면 싸죠? 자연 군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작년에 하나, 둘, 셋, 넷. 자구가 4개나 생겼어요. 이렇게 유니콘. 네. 유니콘 검색해보세요. 가격대가 엄청 나갑니다. 21cm. 유니콘 25만원에 판매합니다. 작년에 28만원에 내놓던 거 또 저렴하게 자구가 생겼는데도 네, 25만원에. 이것도 물이 엄청 예쁘게 들어요. 네, 저희 집 밭에서 통통하게 아주 크고 있어요. 자, 주피터 왕대품입니다. 주피터. 입장 만져보면요, 저희 것이 통통합니다. 이렇게. 자, 20cm 가까이 됩니다. 넘어요. 20cm가 넘어요. 지금 현재 21cm. 네, 왕대품이에요. 주피터. 얘는 20만원에 판매합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네. 주피터 20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19cm. 이거는 만원 빼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얘는 온종해보니 1930입니다. 얘는 몇 센치냐면 21cm입니다. 온종해보니 1930은 잘 안 크신 거 아시죠? 네, 그리고는 물이 들면 엄청 화려하고 멋있는 거 알죠? 21cm. 얘는 9만원에 드릴게요. 원래 1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9만원.
자, 얘는 제클린이라고 부릅니다. 제클린. 한때는 유명했죠. 몇십만원씩. 16cm, 15cm 정도 돼요. 제클린. 네. 제클린, 얘는 8만원씩에 드립니다. 제가 이거 비쌀 때 10만원씩 샀던 겁니다. 손해보고, 키우가고 손해보고 팔아요. 8만원씩. 제클린 싸게 드릴게요. 하나에 8만원씩. 네, 드립니다. 자, 얘는 키세라 블랙킹입니다. 11cm. 네, 11cm 키세라 블랙킹. 2만원씩에 판매합니다. 얘도 귀해요. 얘는 키세라 블랙킹 2만원씩. 이것도 기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슈퍼클론인데요. 얘네들은 20cm 가까이 됩니다. 얘네들은 이 앞전 영상이 나갔는데요. 6만원씩에 랜덤으로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새로 제가 더 키우려고 이렇게 분갈이 해놨어요. 분갈이. 네. 자, 얘는 나테일이라고 부릅니다. 나테일. 나테일은 15cm가 넘어갑니다. 3만원씩에 판매합니다. 나테일 3만원씩.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돌기 마리아 금. 16cm인데요. 자구가 두 개나 나와서 있어요. 돌기 마리아 금. 얘는 15만원에 판매할게요. 요즘 돌기 마리아 금도 많이 내렸는데요. 이렇게 큰 애는 비싸요. 네, 16cm. 네, 자구도 두 개나 있습니다. 15만원에. 아주 쌉니다. 자, 네드 타이거. 금입니다. 3반금이에요. 네. 얘는 자구 띄어서 10만원에 판매합니다. 네드 타이거 마리아인데요. 얘는 대품은 좀 비싸겠죠? 자구만 띄어서, 네, 빨갛게 물들면 정말 있어요. 얘는 3반금이에요. 금줄이랑, 네, 보이시죠? 네. 전체가 3반금으로 들어있어서 물도 완전 예쁘게 들 겁니다. 자, 얘는 자구만 10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원종 물개인입니다. 원종 물개인 자구는 하나, 둘,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얘가 정말 이쁘게 물들어요. 지금 물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원종 물개인. 네. 얘는 20cm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원종 물개인입니다. 12만원. 얘는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인데요. 네. 제가 비쌀 때 완전 보세요. 이렇게 완전 통이에요. 통 멋있어요. 얘는 27, 8cm 정도 돼요. 엄청 크죠. 네, 얘는 50만원에 판매합니다. 일반 철화하고 틀려요.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는, 네, 50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판도라. 판도라 17.5cm 판도라. 얘는 판도라. 얘는 6만원에 판매할게요. 싸게 6만원. 자, 얘는 크림 노즈라고 불러요. 크림 노즈. 자, 크림 노즈, 크림 노즈. 네, 크림 노즈는 창들이 좀 맑아요. 맑아. 네, 요거는 작네요. 이게 크림 노즈가 여기가 딱 네 개가 심어져 있는데 날큼하고 꽃이 물도 정말 이쁘게 들 겁니다. 23cm 크림 노즈 10만원에 판매합니다. 10만원. 네, 이 작은 것도, 네, 17cm 얘는 6만원에 드릴게요. 6만원. 네, 크림 노즈입니다. 자, 네, 한엽 스텔라입니다. 엄청 컸죠? 한엽 스텔라는, 자, 15cm 정도 됩니다. 얘는 8만원에 드립니다. 그 전에 10만, 조금 했을 때 10만원씩 했는데 가격을 많이 내렸죠.
자, 8만원에 드려요. 한엽 스텔라. 자, 프리우스입니다. 프리우스 너무 이쁘죠? 네. 자, 프리우스는, 13cm, 12cm, 네, 그럽니다. 프리우스는, 네, 자, 3만원씩에 판매합니다. 3만원씩 싸게. 자, 프리우스. 자, 프랭크 슈퍼 클론입니다. 프랭크 슈퍼 클론. 얘도 센티미터가 16cm. 자구도 하나 달았어요. 얘는 8만원에 판매할게요. 8만원. 또. 이거는 썬키스트네요. 주성 썬키스트. 네. 15cm. 썬키스트는 12만원짜리네요. 네. 이거 썬키스트는 12만원인데 10만원에 드릴게요. 썬키스트는 하나 있습니다. 자, 프리모리입니다. 엄청 작았는데 프리모리도 네, 10만원짜리네요. 작았을 때 10만원인데 엄청 컸어요. 프리모리가 정말 이쁜 거 아시죠? 15.5cm. 얘는 좀 더 작네. 14.5cm. 네. 큰 거 먼저 뽑아다 드릴게요. 네. 프리모리는 10만원씩입니다. 얘는 뭐실까요? 블랙슈쿨이네. 블랙슈쿨. 자, 블랙슈쿨. 네. 17.5cm. 네. 얘는 6만원에 판매합니다. 블랙슈쿨 6만원. 자. 레딧입니다. 엄청 멋지죠? 이렇게 멋진 레딧은 못 보셨을 겁니다. 25cm 가량 됩니다. 레딧이 25cm. 네. 자, 얘는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네, 12만원. 자, 여기도 레딧이 있는데요. 얘는, 네. 얘도 센티미터가 장난 아니게 컸어요. 23cm 정도 돼요. 얘는 10만원, 얘는 12만원에 판매합니다. 레드실은 두 개 있어요. 자, 포피마리아 금이 있네요. 네. 14.5cm, 15cm 가까이 됩니다. 포피마리아 금 작년에 아주 작을 때 10만원 했는데 그냥 10만원에 드릴게요. 요즘 금값이 많이 내렸죠. 자, 링클 마리아 금입니다. 링클 마리아 금은 이거 자연 군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센티미터는 14cm. 얘는 20만원에 판매할게요. 20만원. 링클 마리아 금 자연 군생입니다. 20만원. 자, 갑니다. 또 다른 대로. 어떤 걸로. 네. 자, 도란도란 갑니다. 도란도란 사이즈가 20cm 가까이 됩니다. 얘는 20만원짜리였는데 네, 도란도란 아시죠? 비싼거. 네, 정말 한엽으로 멋있습니다. 얘는 20cm 가까이 됩니다. 얘는 도란도란 10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 얘는 16cm 가량 됩니다. 얘는 5만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5만원에 제가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도란도란인데 네, 얘는 한엽이고요. 조금 더 10만원짜리는 이렇게 5만원짜리도 크게 키우면 한엽으로 다 커집니다. 자, 이렇게 도란도란 있고요. 다음, 그 다음에 제이스타 스페셜입니다. 얘는 12cm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아홉 개. 얘는 자연 군생이에요. 제이스타 스페셜 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베라입니다. 베라. 베라도 정말 통통한 이쁘죠. 네, 15.5cm 정도 됩니다. 베라는 작년에도 9만원, 올해도 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베라 9만원. 그 다음에 얘는 스파이시 로즈 5만원입니다.
28시 로즈는 두 개 있습니다. 얘는 7.5cm예요. 5만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네. 자, 갑니다. 얘는 프리클입니다. 프리클. 네. 자, 프리클은 24cm 가까이 됩니다. 프리클 24cm. 얘는 15만원에 드립니다. 15만원. 프리클. 자. 얘는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센티미터가 18cm입니다. 다이아몬드 펄. 네. 얘는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얘는 뭘까요? 니폰마리아입니다. 니폰마리아. 얘는 모듈라 안 팔아요. 근데 변이가 왔어요. 변이가. 니폰마리아 자구가 작년에 저 이 자구를 하나에 8만원씩 제가 팔았거든요. 네. 여기가 자구가 또 달려 있어요. 네. 자, 니폰마리아 자구는 네, 올해는 7만원에 판매합니다. 7만원.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나팔마. 나팔마는 24,000원이네요. 네. 이렇게 자구가 하나씩 나와서 있네요. 얘는 자구가 없고요. 자, 나팔마 2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자, 크리스틴입니다. 크리스틴 엄청 멋지죠. 이게 오래되면 금색으로 변한다 해서 크리스틴이라고 하라고 불렀는데요. 엄청 컸네요. 크리스틴. 자, 19cm입니다. 18.5cm, 19cm. 얘는 20cm가 넘어갈 것 같은데. 크리스틴입니다. 얘는 그냥 10만원에 작년에 그 가격에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틴 10만원.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이아예요. 엄청 컸죠. 네, 가이아도 이렇게 큰 게 한 2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가이아 잘 보세요. 17cm입니다. 얘는 딱 17cm, 16cm 정도 돼요. 가이아 10만원씩에 판매합니다. 10만원씩. 자, 또. 자, 요거는 네드 마리안이에요. 엄청 빨갛게 물들어요. 근데 지금 밭에 있어서 얘가 요렇죠. 네드 마리안. 얘는 20만원에 판매합니다. 20만원. 어떤 분이 이거 욕심내갖고, 네. 요거 27cm 정도 가까이 돼요. 네드 마리안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섯 개나 좀 됩니다. 5두 짜리에요. 요거는 20만원에 판매합니다. 20만원. 네. 그 다음에, 오. 얘는 바이올렛 퀸인가? 아, 다크 초콜릿 금. 다크 초콜릿 금입니다. 얘도 한몸 자연 군생이에요. 저희 집에서 나온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주까지 여섯 개. 이게 다크 초콜릿 금이죠. 네. 금. 네. 다크 초콜릿 금인데요. 요게 한몸 군생 20만원입니다. 20만원. 이거 센티미터가 25cm 가까이 됩니다. 엄청 커요. 네. 갖다가 굳히시면 정말 멋진 금이라. 다크 초콜릿 금입니다. 다크 초콜릿 금. 네. 또 갑니다. 얘는 이렇게 이쁠까요? 창이 정말 멋있죠. 네.
20cm 가까이 돼요. 얘는 10만원입니다.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아, 꽃마름? 네, 꽃마름. 10만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도란도란인데요. 완전 대품이에요. 얘는 이렇게 25cm 가량 돼요. 25cm. 네, 도란도란. 얘는 20만원입니다. 20만원.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 이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달렸습니다. 이놈까지 여섯 개. 네, 도란도란 20만원. 이거는 전에 이 크기는, 네, 이렇게 크기는 어디 가서 못 볼 겁니다. 25cm 가량 되니까요. 도란도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저희 집에 오시면 창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네, 도란도란도 많은데 오시면 더 저렴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은 또 여기 밭에가 어마어마하게 이쁜 애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내일은 여기에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얘들은 한 다라이도 있어요. 한 다라이. 너무너무 큰 애들 많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영신나요 구독 안 하신 분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창이 많아요. 제가 창을 좋아해서. 네.